작가들의 일상과 고민, 고통과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성가문화 산업도 학교가 죽어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호 웹툰스쿨의 사연 코너 방과후 활동 중 고민 활동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런즈입니다. 오프닝 할 때 얘기하는 멘트 좀 올드하잖아요. 만화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 네. 작가들의 일상과 고민, 고통과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마이크 앞에 앉습니다. 이거 너무 제가 저 초등학교 때 들었던 EBS 라디오. 그렇네요. 학내 방송 같기도 하네요. 점심시간. 대학 방송. 점심시간에 네. 그 방송 방송반. 네, 방송반. 늘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뭔가 좀 다시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미친 듯이 춥습니다. 그러게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겨울, 제가 이거 여쭤봤었나요? 여름, 네. 겨울. 뭐가 더 좋냐고요? 네.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연재 들어갈 때는 겨울이 좋은데. 그거 저번에 궁풀 때 그쵸, 물어보셨네요. 그렇죠. 너무 춥다.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어제는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길을 걸으면서 입으로 쌍욕을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입이 점잖거든요. 그쵸. 고등학교 때 하도 그냥 그 맨박스 아시죠? 맨박스. 그게 뭐예요? 맨박스라는 용어가 이제 그거 아예 아시면서 맨박스라는 용어가 이제 젠더 감수성 페미니즘 거기서 나오는 용어인데 한국의 남자들이 남자다움이라는 굴레 안에서 남자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일종의 강박 속에 사는 거 이게 맨박스인데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남자애들 친구들끼리 욕하고 음담패설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안 울어야 되고 그죠 제가 이제 맨박스 속에서 아주 오래 살았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울지도 못하고 감정 표현 서툴고 그러다 이제 한 번에 확 깨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욕을 좀 안 하게 된 게 좀 있죠 언제 왜 깨지셨어요? 명확한 계기가 네. 있던 건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울어도 된다가 첫 단계였어요. 울 수 있다. 울어도 된다가 저희 대학교 초반의 첫 번째 단계였고 네. 그 다음 단계가 다정해도 괜찮아.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얘기하고 아, 그 전까지는 그러면 안 그러셨어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몇 친구들의 어떤 그 증언을 들어보면 안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누군가한테 다정하게 말을 걸고 듣고 지지하는 표현을 하고 슬프다, 좋다, 좋아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맨박스를 열기 시작했던 20대 초반에 저였죠. 그쵸. 우리 근데 예전에는 그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지는 못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쵸. 저도 한국, 중고등학교 때. 한국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약간 경직되어 있었죠. 맞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너무 추워서 지나가면서 입으로 쌍욕을 하는 걸 내 입으로 내 귀를 듣고 아 오랜만인데? 아 오랜만이다. 찰지그졌네. 내가 언제부터 욕을 안 했더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저도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 느낀 적이 있네요. 저도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대학교 갔는데 그 수진이란 친구랑 아 수진 씨 잘 계시나? 네. 같은 학과잖아요. 근데 그쵸? 걔랑은 정말 작은 일에도 계속 웃긴 거예요. 너무 하고. 예. 아니 욕은 안 했어요. 근데 예, 코드가 맞아서 네. 저희가 계속 만나면은 야, 이거 막 그래서 막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저희 학과 친구들이 다 놀랬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많이 웃어? 아. 너는 왜 이렇게 자주 웃어? 너는 왜 이렇게 오래 웃어? 그것도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예, 오히려 반대 정반대의 어떤 그 측면에서 네네. 아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건가를 그 당시에 좀 되게 아 이렇게 웃는 게 흔치 않은 건가 네네네. 이런 거를 되게 느껴본 기억이 나네요. 그 맞아요. 어떤 식으로건 감정 표현을 잘하면 예. 감정 표현을 못하던 사람들이 보기에 좀 복잡한 반응을 예, 불러오는 쟤네 것 같아요. 왜 저러지? 그게 부러움도 있고. 이유를 모르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왜 저래? 예. 뭐 이러면서 예. 갑자기 추운 날씨 얘기하다가 이렇게 파고 이렇게 왔네요. 네. 가끔 제가 집에서 혼자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아내가 놀래요. 깜짝 놀래요. 오빠 욕해. 근데 그게 언제냐면 게임하다가 같은 데서 계속 죽으면 그리고 만들다 잘 안 되면 나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즐거우려고 게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스트레스 받아? 내가 그래서 문득 만든 말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억울한 거예요. 다들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짜증이 나지 않나 순간적으로? 그렇죠. 제 생각은 그거였죠. 더 큰 성취감을 위해서 더 큰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것이
저의 취미 활동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재미의 굉장히 큰 동력입니다. 그렇죠. 네. 재미도 아 재미 연구자시지 네, 또 맞아요. 약간의 스트레스. 맞아. 그게 심리학에도 나와요. 네. 재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이도와 그러니까 성취도의 그래프가 있거든요. 네. 아시죠? 네. 그래서 난이도가 낮고 성취도가 낮으면 초반부에는 좋아요. 근데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취미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는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성취도도 올라가고 맞아요. 그래서 스킬도 올라가고 저는 이제 게임할 때 그거를 추구했는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이 캐릭터마다 스트레스 관리하는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다.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라고 하죠. 네. 어디까지의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다 같은 것이 캐릭터마다 이 상태창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다룰 저희 웹툰스쿨의 새로운 코너가 있지요. 바로 궁극의 캐릭터. 아 되게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험 판매했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판매의 유령. 그래서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궁극의 캐릭터. 어떤 멤버들과 어떻게 얘기할지 계속 구상하고 있고요. 네, 아니 저는 되게 당황스러운 게 네네. 자꾸 구상 중이신데 막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네. 되게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말부터 꺼내시는 거지? 그거 모르세요? 그거 모르세요? 요즘에 네. 아이돌 시장에 네. 팬의 입장은 기획사 소속 연습생부터입니다. 즉 만들어가는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렇구나. 재미. 아 웹툰스쿨에서 이런 걸 고민하고 있구나.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고 네. 같이 기대하시다가 이 연습 프로가 어떻게 그렇죠. 거듭날지 그렇죠. 이제 망한 것도 보고 저런 식으로 발전한 애도 보시고 이 청취자분들의 또 다른 감상 포인트죠. 네. 궁극의 캐릭터 저 혼자 구상하고 있고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 아니에요. 구상은 같이 했는데 네. 갑자기 언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저렇게 갑자기 훅훅 나오셔갖고 일단 던져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몰라. 깜짝이야. 뭐.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놀래켰군요. 네. 자 오늘은요. 아 근황 얘기해야 되나? 하실 거 있으세요?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대너비앗 아, 네. 지적 대화를 연결할 거 같은데. 저 그거 완전 애청자인데. 지대너비앗은 네. 위대한 팟캐스트였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 지금 그 시즌 종료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전히 전체 순위 한 자리. 너무 대단하죠. 왜냐면 다시 들어도 재밌는 게 많죠. 맞아요. 근데 거기 이제 네 분이 그 지대너비앗 팟캐스트 끝나고 나서 다른 팟캐스트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팬들은 되게 궁금해하는데.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 촬영하다가 독실이하고 친해졌어요. 이야 독실님. 아 독실이가 독실하신 그 이공계. 그죠. 독실이가 네. 저하고 동갑이기도 하고. 아 동갑이시구나. 개인정보 얘기해도 되나? 독실아 미안해. 되게 정말 재밌는. 네. 참 재밌어요. 제가 지대너비아 처음 들었었던 몇 년 전부터 아, 이 멤버들 참 대화하는 즐거움을 잘 아는구나. 맞아. 특히 이 독실이라는 사람하고 나중에 대화를 해보고 싶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3-4년이 지난 어느 날 네. 둘이 함께 술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문득, 역시 너무, 이렇게 셀럽의 세계란. 셀럽의 세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네. 독실이한테 재밌다 얘기했더니 독실이도 이제 술 친구랄까요? 되게 오랜만에 생겼을 때 즐거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한번 웹툰스쿨에 놀러 오지 않을까? 아 물론 막 던져놓는 거예요. 독실아 네가 그랬잖아 그지? 부르면 간다고. 술김에 하신 말씀 아니죠? 그럴지도 몰라요. 몰라 나도. 아쉽다. 아 그래서 그냥 그런 저의 근황.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팟캐스트 중 하나였던 지대너비아스의 이독실님과 네. 친분이 생겨서 함께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멋지고 재미있고 좋은 친구였고요. 대화하는 즐거움 여전히 살아있는 친구고요. 야. 그래서 한번 뭘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던지면 함부로 던지는 건가? 나도 몰라. 그래 저의 근황은 그렇습니다. 와, 나이를 멋지다. 네. 최근에 제가 제 근황은 이거네요. 최근에 SNS에 쓴 적도 있는데 네. 어렸을 때 만난 친구가 진짜 친구고 나이 먹고 만난 사회 친구는 그렇게 깊을 수가 없다는 속설이 있죠. 그 속설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 얘기 어디서 하시지 않았어요? 저 어디서 했나요? 여기서 여기서 했나? 나 정신 나갔다 아주. 근황 돌려받기 한다 또. 그게 재밌어요? 아,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 얘기를 또 들으시는 분들이 왜 또 하시지 할까봐. 그래서 살짝 편집해. 얘기할까 하다가 편집해.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워낙에 그래. 많은 프로를 하시니까. 짜증나 진짜. 너무 짜증나 진짜. 저 놀려먹는 재미. 아, 어쩐지 얘기하는 내내 되게 지루하게 막 그림을 아니, 그래서, 끄덕이시길래. 아니 그래서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나이 먹고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이 먹고 만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독실 씨였는데 즐거워요. 네. 즐겁고 그만해요. 왜? 아 나 진짜. 그냥 빨리 고. 네. 아 저는 근황이 또 알차죠. 저의 근황 뭔데요? 네, 저 지금 지금 네이버 월요 웹툰에 네. 우리 한국 만화 1990이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오, 네, 네 맞아요. 1990년대 데뷔하신 아... 만화가 분들의 단편을 주옥 같은 단편을 새로 그리셔서 올려주시는 뭐 같은 단편이요? 주옥. 아, 네, 주옥 같은. 아 진짜 주옥 같은 단편들. 네, 네.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들. 네, 그러니까요. 아, 네.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 편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첫 회로는 한혜연 작가님, 우리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청강대 교수님이시네요. 네네. 빵 굽는 고양이. 네. 기묘한 생물학. 금지된 사랑. 제가 그분 진짜 팬이었는데. 저도. 여기 임용되고 왔는데 그분이 딱 계시길래.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너무 좋아요. 그 포자처럼 퍼지는 평화로운 기운. 그러니까 그분 되게 평화로운 분이죠. 네. 아무튼 네. 네 그분이 첫 화를 끊으셨고 두 번째는 우주인을 작업하셨던 이항우 작가님. 네 이항우 작가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린세스 안나 변병준 작가님. 변병준 작가님. 네 크, 진짜 문제 작품을 네, 많이 만드셨던.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매주 한 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혜연 작가님과 이영우 작가님의 작가론을 집필을 했습니다. 작가론. 네, 그래서 그 작품을 한번 보시면 맨 끝에 작가론으로 이동하는 배너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제가 쓴 작가론의 블로그가 뜰 거예요. 아~ 네, 그 한국 만화협회 블로그인데 거기에 항상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분들은 어떤 분인가? 이 작가분들은 어떤 분인가? 네네. 이 작가분들의 작품 세계는 어떠한가라는 것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색다른 시선을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글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방금 설명하신 게 네. 작가론이란 게 뭔가요? 라는 질문에 네. 대한 짧은 답변이 되겠네요. 그쵸.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단순히 그냥 이 작가 너무 좋음 하악하악 이런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쵸. 이 작가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고 네. 이런 식으로 감상하면 더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식의 어떤 그쵸. 깊이 있는 펜질이죠. 네, 펜질이죠. 저 진짜 우주인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잠깐. 우주인을 다시 한번 읽는데 뭔가 되게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었냐면 그 우주인이 1999년에 그 연재되던 작품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우주인이라는 작품의 우주인이라는 여성은 백수 여성, 홀로 네. 옥탑방에 살고 있는 그 애완견과 애완묘를 기르고 있는 그런 여성인데 네. 그 당시에 그런 식의 감성이 뭐 이질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아 그래 뭐 한 번쯤 이렇게 혼자서 아무 일 없이 살아볼 수 있지 음흠. 이게 너무나 뭐랄까 쉽다고 얘기하면 너무 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크게 어렵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혼자서 내 몸 하나 운신하기에 네.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던 근데 지금 시대에 이렇게 백수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지금은 내 한몸 운신하는 게 네, 진짜 어려워졌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다른 시대가 네,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짠하고 슬픈 마음이 들면서 아 그래서 우주인이라는 이 소재 면에서는 그러니까 백수 여성이라는 그 소재 면에서는 지금의 어떤 공감대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주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작품은 1990년대 말 네. 2000년대 초에만 등장할 수 있었던 어떤 시대적 맥락이 분명하게 있는 작품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자예요. 네. 역시. 네, 그래서 작가로. 좀 다시 읽어보면서 진짜 멋지다. 멋진. 예. 그냥 멋진 그 근황이시네요. 네. 야, 계속 저번에는 책 내시고 작가론. 저만 막 다 뜯던지고 앉아있고 요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창작의 아주 첫 단계에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 네이버 웹툰에서 네. 거장전 했었고 그쵸. 그런 맥락으로 이번에 1990년대 이거 너무 저는 괜찮고 의미 있는 그럼요. 프로젝트라고 보고요. 네. 90년대 한국 만화는 정말 부흥했습니다. 아 그럼요. 멋진 때였고 네. 너무 안타까운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그때 그 마구 불타오르던 작가 선배들의 작품을 다시 볼 수 있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언제 시간이 된다면
그런 식의 맥락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저희 두 사람의 근황은 이쯤 됐고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사연과 고민을 보내주신 것을 저희가 모아왔습니다. 네.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지오... 아, 맞다. 네, 로고, 저스틴 로고 듣고 갈게요. 그렇죠.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방과 후 고민활동 저스틴 많이 보시고요. 멋진 작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어아 너무 대충 얘기하나? 언제나 빨간 책방 그 녹음실을 저에게 도와주시는. 그럼요. 그리고 저희 궁극의 플롯 가족 작가님들이 많이 연재하고 계시는 저스틴 실제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오리진. 저는 핏. 아. 사주. PTSD. PTSD. 꼬마비. 작가님. 아 꼬마비 작가님. 한국에서 핵전쟁 난 거. 네. 아 진짜 꼬마비. 아 형은... 꼬마비 작가님은 그 네. 상상력이. 그러니까. 그 상상력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가시죠? 예. 네. 집요하게 리얼함을. 네. 그러니까요. 담잖아요. 진짜 그분만의 스타일이 네. 있으세요. 확고하게. 그 그림의 겉으로 보이는 그림체, 뭐 연출 이런 거 가지고 보통 꼬마비 작가를 많이 인지하지만 좀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맞아, 자체가 맞아. 야 진짜 정말 날카로워서 네. S라인 이런 거 보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아, 진짜. 네. 실제로 사람 굉장히 매너 있고 굉장히 거리를 둔. 아 저 저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이렇게 뵌 것 같은데 네. 되게 그 그림이랑 닮으셔서 놀랐어요. 너무 귀엽게 보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되게 똑같으시던데. 아니 근데 꼬마비 형님은 자기 얘기 따사람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아 네 죄송해요. 얼굴도 죄송해요. 네. 아니 이 정도 괜찮아요. 아 꼬마비 작가님 보고 싶네. 자 오늘도 많은 것들이 왔습니다. 꽤 많이 쌓였어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보내신다? 많이 보내주세요. 별로 없네요. 네. 뭐부터 할까요? 지옥에서 온 낑깡님. 네. 네. 웹툰 준비와 회사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예전에 몇 번 댓글도 썼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합니다. 네. 컨텐츠 제작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마음 맞는 글 작가님을 만나서 웹툰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웹툰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걱정은 제가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 원고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적성에 맞고 재미있어서 계속 다니면서 둘 다 병행하고 싶거든요. 회사 다니기 전에 혼자 준비하면서 하는 원고 작업은 몇 번 해봤는데 일하면서 하는 원고 작업은 처음이라서 둘 다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글 작가님도 있고 배경도 맥스로 작업하고 있어서 그나마 콘텐츠 짜는 시간이나 배경 그리는 시간은 절약되긴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걱정이 되네요. 혹시 일을 하면서 원고 준비할 때 조심해야 되거나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네. 아 이거... 함부로 말하기 애매한 게 할 수 있어요라고 했다가 지옥을 보실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아도 네. 지금 지옥에서 오신 낑깡인데 네. 그렇다고 못합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네. 해내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몰락의 인생 돌배 작가님 네. 이현민 작가님 그쵸, 이현민 작가님 그 뭐였죠? 그 질풍기획 네 질풍기획 시즌 원이 전부 다 회사원으로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요 정답을 말하면 사실 작가마다 달라요. 원고하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르고요 작품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겁니다. 작품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 작가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네. 이 작품이 어느 정도 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뭐 단편 중편은 가능할 수 있지만 뭐 몇백 화가 예정되어 있는 장편이라면 중간에 분명히 작가가 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확실한 건 만만히 볼 수 있는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지만 회사 두 개 다니라고 하면 쉽지 어렵잖아요. 아, 어렵죠. 회사를 네. 두 개 다니 9시에 출근하고 체력적으로 우선 힘들죠. 5시에 퇴근해서 6시까지 출근해 가지고 새벽 1시까지 일하고 두 개 다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 네, 의미로 생각하시면 네.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글 그림을 같이 하시고 배경도 3D로 하시는 것 같으니 몇 가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오실 거예요. 네. 당연히 하기로 마음먹고 하고 싶다면 잘 될 것 같은 것만 보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생각보다 힘들 수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신다면 어떨까? 오히려 힘든 점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아, 근데 이게 참
딱 찍어서 말하기가 애매한데 일을 하면서 원고를 준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현재의 몸 상태를 자각하시는 겁니다. 네. 이게 원고를 혼자 그냥 원고만 할 때는요. 어느 정도 약간 밀어붙이는 마감대가 반복돼도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직깅님, 지옥에서 온 낑깡님 같은 경우는요. 체력 상태가 어느 이하로 떨어졌을 때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원고 스타일은 약간 무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함부로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힘은 반만 쓰세요. 그렇게 그쵸, 힘은 있다. 반만 쓰는 거죠. 예, 최옥절 작가님의 명언이죠. 그래서 실제로요. 신인 작가나 데뷔할 때 자기 실력이 100이면 120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실력이 100일 때 70을 쓰면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해보는 건데 해보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일단 해보고 나면 알게 돼요. 네. 이런 종류의 회사랑 이런 종류의 원고는 함께 할 수 있겠다. 혹은 이런 종류의 회사 일을 한다면 이 스타일은 안 된다. 원고는 원고 스타일을 다르게 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스타일의 원고는 지금 다니는 회사 같은 곳이랑은 못하니까 다른 회사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는데 그 모든 옵션을 앞에 놓고 고르시려면 당연하게도 N수 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즉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일단 드려버렸으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긴 걸 하시면 힘들죠. 이런 종류의 시도가 포함되어 있는 도전에서는 굉장히 길고 원대한 야망이 있는 초장편을 준비하시는 건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끝이 좀 눈에 보이는 시즌 몇으로 끝난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도의 길이로 연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고 작업 말고 글 그림 작가와의 협업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제가 누군가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글 작가님과 그림 작가님이 만나시는 거는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부부관계에 비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많이 와닿았었고요. 그래서 그럴 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저분과 나는 동반자이고 이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시고 계셔야지 조금 더 뭔가 배려심도 더 생기고 이 관계가 정말 조금만 잘못해도 깨질 수 있구나라는 그렇죠. 어떤 이런 식의 생각도 하셔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나중에 가면 애증의 관계가 되긴 하는데 그럴 수 있지만 롱터뷰 첫 번째 김캄비 황영찬 작가 편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참고가 좀 되실 겁니다. 추리닝의 이상신 국중로 작가님 편도 물론 좋은데요. 그쪽은 너무 손발을 오래 맞춰왔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당장 저 레벨로 가기는 어렵죠. 황영찬 김캄비 작가님은 협업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제 막 지나치신 분들이셔가지고 되게 생생하게 말씀을 하셨고 참고가 될 겁니다. 세이브 많이 만들어 두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당연하게도.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한 시즌이 12화라고 치면 한 시즌 정도는 세이브를 만들고 아, 그 정도나요? 원래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분처럼 변수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재에 들어간다. 이 시점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세이브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죠. 이거 실시간으로 하시면 진짜 위험할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이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쉽진 않을 겁니다. 반드시 직기님 본인의 몸 상태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정신도 단속 잘 하시길 바랄게요. 힘드시면은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시니까. 지옥의 한가운데서 사연 보내주세요. 막 무책임하게 무조건 가자 이런 거 안 합니다. 저희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응원이죠. 이런 종류의 설레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회사 생활하면서 웹툰 연재 준비할 수 있다. 설레가 좀 나오면 많은 용기가 그 후배들에게 좀 가지 않을까요? 자, 다음은요. 오피스님께서 요즘 레진 코믹스 작가님들의 연재처를 향한 성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회사가 서포터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던데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쿠만에서 보는 이상적인 환경조차도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이종범 작가님이 연재하시는 네이버나 여타 다른 연재처들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단지 연재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일 뿐인가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그 레진 코믹스 사옥 앞에서 작가님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주장하시는 자리가 지금 아마 열려 있을 거예요. 저희가 녹음하는 이 추운 날씨에 너무 추운 날씨라 저도 지금
내일은 더 추울 거라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아유, 네. 응원의 메시지는 보냈지만 마음이 좀 무거워요. 네. 자, 작가와 연재처의 관계는 정말로 복잡합니다. 비즈니스 관계이자 파트너십도 있고 부부나 친구 같은 관계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요. 계약서에 기반한 상호 어떤 의무, 권리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원칙인데 네. 보통 이 두 가지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의 문제를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실제로 네.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약상에서의 좀 뭐 문제점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충분히 감정적인 부분을 케어해 준다면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가 바로 깨지진 않아요. 약간 우리 이 부분 문제니까 좀 수정해 봅시다라고 대화할 여지가 생겨요. 네. 그런데 반대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매우 깔끔한 비즈니스 관계인데 감정 케어가 전혀 안 돼서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왜 그러냐 라고 매체가 얘기할 수도 있고 작가는 작가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기분을 느낀다. 네. 충분히 깨질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네, 네. 반대로 작가 입장에서 한 번도 마감 안 놓고 다 잘했는데 매체 입장에서는 아, 매체 입장에서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뭐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연재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일 뿐이다라고 말하면 약간 애매합니다. 네. 실제로 어떤 플랫폼들은요. 플랫폼 자체가 성장하는 큰 곡선이 있어요. 처음에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좋은 플랫폼이 되거나 망하거나. 네. 근데 그 전체 과정에서 초기부터 함께했던 작가들 약간 입장이 달라요. 당연히 친정이라고 친정이라는 말은 좀 그렇다. 고향 느낌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매체에서 계속 연재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낄 때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더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중반 후반부에 들어온 작가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냥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관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나 중요한 건 형평성이고 네. 그거를 좀 잘 챙겨주는 곳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오랫동안 지켜봤던 매체들 대부분입니다. 네이버, 다음. 이 네이버와 다음 같은 경우에 오래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없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대화가 가능한 감정의 케어도 있었고 상호 존중의 케어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매체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어디에다 예, 네. 문제는 있죠. 작가와 그 출판사는 어떻습니까? 작가님. 마찬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나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작가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주 이상적인 환경은 나도 존중받고 상대방도 존중해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어떤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내 네네. 생계 그리고 내 생계를 이어주는 이 돈을 누군가에게서 내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 갑을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작가 대 그 출판사의 어떤 파트너십으로 만난다고 해도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만화 출판 만화 이런 관계보다 좀 더 많이 흔들릴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 우리 출판사와 작가와의 관계가 한번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면서 네. 새로운 관계로 시작이 된 게 웹툰이 등장하면서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기 시작하고 그게 인정을 받고 대중의 선택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편집부가 안 필요할지도 몰라. 네. 혹은 편집부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의 그 의문을 갖게 된 시기를 꽤 오랜 동안 지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출판 만화에서 계속 출판 만화 시장에서 일하시던 이런 그 플랫폼이랄지 아니면 예, 이런 매체들은 거기에서 벗어 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네네네. 이거는 확 정을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조직이 클수록 변화는 더디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것들이 그런 어떤 그 정말 반복되는 그 구조처럼 그냥 딱 왔을 때 이미 작가들은 너무나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해 오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 어떤 것을 더 원하는 그런 시기에서 당연히 충돌하는 지점이나 의견을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교과서 같은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장은 이렇고 우리 작가들은 이런데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거쳐왔던
사람들이구나. 네. 아, 저분 저 사람들은 이렇게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체감해 왔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요? 되게 복잡한 되게 어렵게 고르시네요. 네. 말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릴 때마다 네. 아, 이런 교과서 같은 말이 무슨 소용이야라는 생각이 항상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 너무나 디테일하고 개별적으로 다른 여러 맞습니다. 가지 정말 감정을 흔드는 말들이 들릴 때마다 아, 어떡하면 좋아. 아,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로 막막하죠. 네, 정말 그냥 이따위 조언을 내가 어떻게 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기도 해요. 그 특정한 피해 네. 매체 혹은 피해 작가 앞에서 네, 네. 그 조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 예를 들면 네. 이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은 대화의 가능성과 소통의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밖에서 지금 추운 와중에 모여 계시는 작가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대화가 실패했고요. 네. 분명한 그렇죠. 문제들이 불거졌고 네. 여러 가지 시도가 무시당한 네. 느낌을 작가님들이 많이 받고 계시고 저희 친한 이웃 팟캐스트 웹투니스트 네. 아, 웹투니스타 죄송합니다. 푸른범 씨 죄송해요. 웹투니스타 LBC 웹투니스타에서도 최근에 레진 코믹스 연대기라는 특집을 만들어서 이 전체 과정을 정리하셨는데 네. 매우 중요한 네. 아카이빙이고요. 이재민 그 분이 네. 푸른범님이 이 문제를 조리 있고 잘 그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정리해 두셨다고 저는 알고 있고 네.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이거를 좀 덧붙일게요. 매체마다 분명하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네. 복지로 유명한 것도 있고요. 작가와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유명한 것도 있고요. 명확한 비즈니스 관계로 귀찮고 이것저것 다 없애고 깔끔하게 돈만 딱딱딱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네. 담당자와 작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 모든 매체가 동일한데요. 그 매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제대로 된 그 아주 후한 고려 빵빵 쳐주고 뭐 복지나 뭐 송년회 이런 거 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세세하게 케어한다는 느낌을 주는 매체들도 있고 네.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종의 궁합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물론 이 궁합을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본선은 있죠. 그게 바로 계약에 입각한 비즈니스 원칙이고요. 그렇죠. 네. 상호 존중의 문제죠. 네. 존중이 깨지는 순간 많은 것들이 깨집니다. 네. 최근에 또 그 매체에서 자유로운 만화가 하나. 아, 그렇죠. 며느라기라는 네, 며느라기. 만화가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방금 아까 홍쌤이 말씀하셨던 담당자나 에디터가 필요한가라는 그 의문에서 더 나아가서 네. 매체가 필요한가라는 의문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이거는 두고 봐야 됩니다만 네. 지금 현재로서 일단은 양쪽은 공생을 해야만 하는 네, 그렇죠. 단계입니다. 공생해야죠. 네. 네. 이번 문제는 선을 넘었어요. 어려운 문제. 저도 친한 담당자 PD들 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변호를 하고 싶으면 마음 들지 네. 않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좀 기네요. 이거 홍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영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베스트 도전에서 만화를 연재하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집중이 필요할 때 늘 웹툰 스쿨을 듣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집중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수업 들을 때 공부 잘 그림 잘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네. 재미가 없을수록 그림 잘 그려지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네. 네. 저는 신기하게도 만화를 그린 지 한 달 만에 베스트 도전에 오르는 게 걸 성공했습니다. 야호, 신나는 음악 틀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 축하할 일이죠. 예. 어쨌든 저는 제가 재능이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의식 과잉에 빠진 걸 알지만 어쨌든 겁나 좋았습니다. 겁나 좋죠. 네. 그런데 문제는 제 작품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부금을 틀어주세요. 이분 되게 네. 편집을 마에스트로 하시네. 그러니까요. 도전 만화에 있을 땐 엉성하거나 미완성인 부분을 발견해도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러려니 넘겼는데 베스트 도전에 온 이후론 제 만화의 부족한 부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마치 롤러코스트가 급하강하듯이 저는 제 작품에 대한 자신감이 급속도로 떨어졌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끝나지 않는 롤러코스트는 끔찍해요. 물론 전 제 만화가 좋습니다.
저는 제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진심으로 좋고 아직 많이 미숙한 전개도 좋습니다. 네네. 하지만 애정과는 별개로 내 만화가 창피해요. 마치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식을 홀로 사랑하는 부모님처럼요. 네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화를 올렸지만 이젠 바빴다던가 아팠다던가 하는 핑계로 만화 업데이트를 자꾸만 미룹니다. 네. 물론 만화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지만 제 만화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올리는 것을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을 고민하게 돼요. 네. 저는 제가 현재 연재하는 만화 이전에도 베스트 도전에 올랐던 만화가 있었어요. 이때도 제 만화가 너무 창피해서 결국 만화를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리메이크한 게 지금 연재하는 만화고요. 리메이크를 좀 심하게 해서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됐지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도자기 굽는 장인의 빙의한 지망생일까요? 아니면 제 만화를 사랑한다고 정신승리하는 자기혐오자일까요? 아니면 베스트 도전이 저에게 만화를 접으라고 체면을 거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 도전에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몇 개월 동안 지속되니 정신적으로만 힘들다 못해 육체적으로도 제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점점 만화에 대한 애정과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우울해지니 술, 담배도 많이 하게 돼서 제 지갑도 우울합니다. 아이고야. 아, 마지막으로 저는 홍난지 보세 팬입니다. 네. 홍난지 교수님이 아니라 29회 홍난지 교수님 보세 팬입니다. 네, 매우 강조해주셨습니다. 아, 미치겠다. 네. 불쾌한 골짜기 현상처럼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인 것처럼 대답을 하니 왠지 무서우면서도 매력적이어서 29회만 계속 듣게 됩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홍난지 교수님과 홍난지 봇과 이종범 작가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도 많이 버세요. 돈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영사님, 작가님이시군요. 제가 사실 네, 이분 네. 아이디로 검색해서 배도 작품을 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너무 궁금해서 이 사연을 읽고. 네. 근데 저 되게 깜짝 놀란 거 알죠? 왜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네. 이런 사연을 보내셨다는 게 너무 놀라웠던 거죠. 그렇죠. 나중에 검색해서 봐야지. 네. 아, 정말 너무 너무 왜 이렇게 잘하시는데 이런 고민을 하셨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베스트 도전에 올라갔다고 해서 사람이 고민이 없는 건 아니겠지. 아, 또 그런 그쵸? 쪽으로 가셨군요. 네. 아, 그러셨구나. 지망생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배도에만 가도 난 행복하겠어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베스트 도전에 연재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진 않겠지. 네. 그래, 맞아. 이분도 나름의 고민이 있으실 거야. 하지만 너무 잘하시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너무 잘하세요. 그쵸.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싶은 제가 이런 식의 용기를 북돋아 드린다는 말이 좀 뭐랄까 좀 제가 막 주제 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재밌거든요. 그림도 너무 좋고요. 네, 네. 저도요. 좀 그래서 왜 어떤 면에서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실까 이거를 자꾸만 혼자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이건 잘하고 못하고랑 무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네.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종류의 불안감 혹은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네. 말은 못하는데 별로 재미없는데 그림도 별론데 재미도 없는데 반대로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 있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쵸. 실제로 결과적으로 나온 작품이 얼마나 훌륭하냐랑 무관한 무관하게. 것 같아요. 제가 늘 반복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네. 나는 만화를 지금 현재 배두에 올리고 있는 이 만화를 뭘 위해서 하고 있는가와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의 만화 실력을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라면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들키기 쉽습니다. 네. 들키는 네. 게 싫겠죠. 반면에 1화를 그렸을 때 내 원고와 지금 현재 내 원고가 더 달라지고 나아진 점 같은 것들이 자극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만화를 그리는 목적이나 원인은 꼭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완벽하길 알아줘.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죠. 저의 경우를 예로 들 수밖에 없겠죠. 남의 예를 함부로 들면 안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 천재들과 살았던 시절이 너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현재 상태, 네. 나의 실력, 나의 부족함 이거를 네. 광속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줬던 기간이 있었어요. 네. 네. 아시잖아요. 네. 그 저의 옛날 작품. 모든 네.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네.
투자의 왕. 그래도 그 다음 작품은 엄청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지금 내 상태를 인정하게 만들어주었던 제일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였어요. 네. 기생수, 미생 수많은 걸작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그 등을 보고 있는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게 이런 거죠. 나는 현재 어떤 수준의 작가야 이거랑 네. 나는 현재 어떤 수준의 작가를 지향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아주 아득히 먼 거리에 있는 네. 전혀 별개의 얘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혼동합니다. 난 그 수준의 작가야 라고 믿게 되는 여러 가지 착시현상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 부분을 되게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도자기 굽는 장인의 빙의한 지망생일 수도 있어요. 네. 내 만화를 사랑한다고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는 자기 혐오자일 수도 있죠. 네.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영삼님께서 누군가에게 원고를 보여줄 때 제일 마음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라고 있던 게 어떤 거였을까. 저는 이제 저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 제일 큰 도움이 됐던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 상태의 원고인데 봐주는 독자가 있네. 그 독자들의 존재가 너무너무 저에게 큰 힘이 됐죠. 네. 그래서 제가 독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깔고 가는 게 네. 야, 내가 지금 미생같이 완벽함에 가까운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닌데 연출도 구리고 대사도 오그라들고 여러모로 되게 재미가 좀 없는데 아직 근데 봐준단 말이야? 뭔가 내가 주고 있는 게 있긴 한가 보다. 근데 고마웠죠. 이런 나를 만나줘서 고마워라고 연인에게 얘기하는 기분처럼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만약에 나는 완벽해야 돼 라는 것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내 만화를 봐줘서 고마워보다 더 네. 크면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기겠군요. 만화를 올리기가 힘들어지겠죠. 네. 왜냐면 그때는 이 만화를 올리는 목적이 독자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에게 있어서 네. 네. 완벽해야 한다는 자기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원고는 독자를 만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불안하겠죠. 오히려. 오히려 무섭죠. 네. 왜냐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도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불안하죠. 그런 의미에서 힘들지 않을까. 네. 저는 되게 힘든 고민이시라는 점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너무 힘들게 사연을 써주신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네. 진짜로요. 진짜 공감합니다. 가벼운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네네네. 제가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은 비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준비해야지. 제가 생각보다 완벽주의자. 아 내가 말한 것도 너무 그렇다. 셀프 빵 터져요. 완벽주의자시라고요? 완벽주의자로 누가요? 살아온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어느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이죠? 지난주에 한 3분? 아니요. 근데 꽤 근데 저는 그 시기가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비웃으신다. 완벽주의자시죠. 아유 왜 그러세요? 자꾸 놀리지 마시고요. 진짜라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꿀잼인데 그렇지. 아유 꿀잼이다. 야, 아이고. 네 그래서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비웃으시는 것처럼 저는 되게 허점이 많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서 제가 편해진 게 네. 완벽함에 대한 강박을 버려서 너무 편해지긴 했거든요. 아. 우세요 왜 갑자기? 아니. 아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되게 힘들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 그러니까 20대 초반 이, 네. 이때를 생각하면 아,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결벽증처럼 남도 못 믿고 그러니까 친구의 손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저밖에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좀 예, 답답했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완벽주의자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왜 저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노력은 않은 채 완벽주의자인 거예요. 야.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예.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싫어요. 어떡해요. 네. 만약에 내가 진짜 그 경지에 오르려면 저는 정말 미친 듯이 밤잠 안 자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너는 왜 말로는 네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못마땅한 게 많으면서 왜 행동은 안 하니?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저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저 자신이 정말 0이나 마이너스라면 지금은 굉장히 내가 많은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나 자신과도 화해를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는 게 그렇게 창피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그걸로 인해서 공격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하게 되면서 좀 편해지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런 게 있죠. 네. 확실히 내려놓게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영삼님께서 이런 마음을 하는 거를 그렇다고 뭐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왜냐하면 아, 그럼요. 20대 때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20대가 아니라고 20대라고 확신하시는 아이고.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천재 10대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어쨌든 아니면 뭐 어느 순간까지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 네네네. 저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지, 난 이래 하면서 끊임없이 무언가와 경계를 지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라고 하는 거를 구축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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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러다가 이거 하나씩 하나씩 비우게 되는 시기가 아이를 낳으면서 내 자신이 의미가 없어지거나 혹은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게 하나씩 내려놔지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뭔가 조망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바라보던 세상에서 내 가족의 일원으로서 바라보는 세상과 좀 더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세상과 네. 어느 정도 내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바라보는 세상과 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걸 경험을 해서 지금의 영삼님의 고민은 충분히 영삼님께서 어느 자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분의 성향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러는 동안 뭔가 바로 당장 내일부터 깨달음이 오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점점 생각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명 이 영사님께서 문제가 뭔지 나에게 불어닥친 문제가 뭔지를 시작하는 단계이신 것 같거든요. 그쵸? 되게 중요한 버릴 수 없는 네. 경험으로서의 네. 고민이다. 네, 그게 바로 필요하다. 시작된 게 단계인 네. 것 같아요. 네, 이거 예, 이 단계에 들어서고 나면 정말 여러 번에 반복되는 이런 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그럴 때도 아 나는 더 나은 한 단계 스텝을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반복하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되지? 이거를 네.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 가지 그 가설이라기보다 저에겐 확신인데 네. 많은 완벽주의자들의 경우 그 완벽주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네. 대부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쵸.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기대한 것을 어긋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어낸 나에 대한 기대가 존재를 먼저 하고요. 그 기대가 두려움을 만들고요. 그 두려움이 완벽주의를 자꾸 만드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를 자기한테 갖는 것이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거 되게 그렇죠. 어려워요. 네. 그 기대를 안 한다는 거 자기한테 기대 안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마음 공부해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한 가지 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연재 중에 점점 더 마음에 안 드는 자기 원고의 디테일이 보인다. 이거 작가님들이 많은 경우 좀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제가 이건 많이 얘기했던 건데 가장 빠르게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완결하는 거예요. 아, 그쵸. 그만두는 맞아요. 게 아니에요. 네네, 네, 그렇구나. 그만두고 리메이크를 하면 네. 네. 리메이크를 해도 늘긴 늘겠죠. 네. 근데 비슷한 높이에서 요렇게 저렇게 바꿔보는 게 제일 많아요. 리메이크 할 때는. 그쵸. 근데 한번 완결을 끝내잖아요. 그럼 나는 아 일단 나는 마무리했다. 어떤 식으로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이 이야기를 내가 완결지었어라는 그 기가 어떤 그 시점을 지나면 네. 그 다음 작품을 할 때는 그 단점이 상당 부분 보완됩니다. 맞아요. 실제로 너무 신기해요. 네네, 그렇구나. 제가 이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게임을 할 때 캐릭터의 레벨이 올라갈 때는요 경험치가 꽉 찬 순간이에요. 경험치 바가 올라 막 차고 있을 때는 경험치가 쌓이고 있는데도 레벨은 계속 같은 레벨입니다. 그런데 경험치가 그 EXP 수치가 어느 선을 딱 치고 넘어가면 갑자기 쫙 비워지면서 레벨이 네. 하나 올라가죠. 즉 성장은 계단식이라는 거예요. 네. 사선으로 쭉 오르막길처럼 올라가지 않죠. 근데 계단처럼 계속 지지부진하고 가끔 내가 더 줄어드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 차려보면 확 늘어있거든요. 그 시점이 주로 언제냐? 완결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혹은 죽도 밥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끝을 한번 내보고 나서 리메이크를 해도 그 다음에 하면 맞아요. 진짜로 좀 좋아진다니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작은 성취가 의외로 본인에게 큰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이 아까 전에 읽을 때 편집하셔서 읽었지만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 네.
굳이 방송에 나가지 않아도 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아, 감사합니다. 이 글을 적다 보니 제가 계속 연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방과후 고민 활동을 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공유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공유하면서 저희가 용기를 드릴 수 있는지는 몰라요. 저희 능력이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걸 들으시는 다른 작가님들은 아 나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었어 라는 공유의 지식을 갖게 되니까 뭉칩시다. 여러분. 네. 네 저도요. 다음 네, 마지막으로 한 사연 더 읽어보죠. 네. 팬텀님. 네. 안녕하세요. 닥터 프로스트 데뷔 첫날부터 지금까지 작품의 곁에서 조용히 함께하고 있는 독자 팬텀이라고 또 러브러브 러브레터네요. 팬레터. 이번에 이 팟캐스트의 세 번째 꼭지 방과후 활동을 정주행하며 듣게 되는 너무나 퀄리티 좋은 고민 사연에 저는 뭘 보내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제가 쓰다가 막혀버린 한 소설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생겨서 이리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이구야. 이종범 작가님과 홍란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경험담이나 주변에서 들은 사랑 이야기들을 종합했을 때 한 개인이 갖게 되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너무 궁금해져서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또 아직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정립되었다고 할 만한 게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해 추천해 주실 만한 도서나 컨텐츠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이 실하진 않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아 이분이시구나. 아 기억나세요? 2011년쯤에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 선물이 있다고 네. 읽어보니까 누구신지 알 것 같아. 아 반갑습니다. 얼마만이야. 진짜 러브러브 팬레터 진짜 보내주셨어요. 팬텀님. 네. 듣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휴재를 길게 하는 이런 못난 작가도 아 잊지 진짜 않고. 뿌듯하시겠다. 아, 죄송하죠. 너무 미안합니다. 진짜. 팬텀님 사랑의 정의를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죠. 사랑의 정의. 사랑이 됐건 뭐가 됐건 저는 작가들이 자신이 쓰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소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입장을 정리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작품의 완결을 정하고요. 테마를 정해준다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걸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내가 지금 만든 얘기가 사랑에 대한 얘기라면. 근데 문제는 그걸 정리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워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질 때도 있어요. 네. 근데 별로 생각보다 큰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참고가 될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돼. 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 그래도 얘기를 그래도. 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네, 그렇죠.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정의. 아이고, 결혼한 저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왜요? 결혼했으면 사랑을 알죠. 아유, 왜 그러십니까? 뭔가... 아, 지금 너무 표정이 너무 먼 산 보고 계셔. 아, 먼 산을 바라보게 되네. 아, 죽겠다. 참 여러 가지 단계에서 되게 네. 답을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저도. 근데 저는 사랑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감성에 치우쳐진 이성이 비집고 들어올 만한 틈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사랑은 동경이라고 생각해요. 동경. 네, 동경. 동경이 훨씬 큰 게 사랑이 아닐까. 그러니까 왜 동경을 생각하냐면 네.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해도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너무나 감성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네네. 이성이 끼어드는 순간 그 사람의 뭐 어떤 것이 좋아라든가 나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좋아라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네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이다 감성의 영역이다 그런 말 얘기 많이 하죠. 논리와 공리가 있다면 논리는 네.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렇죠. 공리는 네. 그냥 그런 거 근데 사랑은 공리다 네, 그냥 네. 그런 거다. 그것만큼 더 담백한 건 없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을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로 설명해 보세요. 이 말은 네. 무슨 맛인지
냄새로 설명해 보세요. 요거처럼 장르가 좀 다른 게 아닌가 네, 이 말이시죠? 네, 네. 설명이 불가능한 네, 종류를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갖고 싶다 이렇게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자꾸 도구로 써보고 싶어하는 제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지금 물어보신 것을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이제 작가들이 자기 테마를 잡기 위해서 자기하고 대화하는 과정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썼던 거랑 비슷해요. 일부러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한테 의문을 던지는 그거 비슷한 겁니다. 이분이 알고 싶은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인가요? 아니면 친구간의 사랑인가요? 연인간의 사랑인가요? 네. 동성간의 사랑일 수도 있죠. 그쵸. 그 동성간의 사랑이 우정이란 사랑일 수도 있고 욕정의 사랑일 수도 있고 플라톤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요. 인류애적인 사랑도 있고요. 어떤 사랑입니까? 그거를 저는 궁금해하게 되네요. 네. 예전에 저도 비슷한 것이 궁금해서 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나 알랭드 보통의 여러 가지 저작들을 쭉 보고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굴려봤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집 개를 너무나 사랑해요. 네. 이 사랑은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부분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제가 해주는 것밖에 거의 없어요. 네. 하지만 제 아내하고의 사랑은 조금 더 신뢰관계에 기반한 상호 주고받는 게 있는 사랑이에요. 그쵸. 근데 그 사랑이란 말도 말고 다른 걸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의리? 누구는 의리나 우정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의리나 우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관계, 즉 저와 예를 들면 뭐 권혁주 작가님과의 네. 의리나 우정하고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의리나 우정으로 표현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정확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최소한 범위는 세분화해서 나눠보는 걸 좀 전 추천하는 편이에요. 시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잃을 것이 없는 어렸을 때의 사랑과 잃을 것이 많이 늘어난 현재의 사랑도 달라진 것 같고요. 여러 사랑을 경험해본 지금의 사랑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옛날의 사랑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추천합니다. 나는 나에게 사랑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해. 나는 사랑을 이거라고 생각해. 라고 되게 러프하고 단순하게 일단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 스스로 공격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이건 사랑 아니야? 저거는? 저것도 사랑이잖아. 그런 식으로 막 가다 보면 네. 점점점 그 사랑에 대한 팬텀님의 정리된 생각이 더 구체화되거든요. 네. 그거를 한 바퀴 돌릴 때는 금방금방 돼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 사랑의 어떤 정의, 사랑에 대한 의미 이 문장을 적어놓고 그걸 막 공격해보시면 처음에는 쉬워요. 쉽게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뒤로 가잖아요. 아, 길어집니다. 점점 더 한 바퀴 돌리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 과정까지 가면 나만의 사랑에 대한 관점이 되게 구체적으로 생기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의 완결, 엔딩, 테마 이런 게 진짜 멋져져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게 되거든요. 깊은 생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하나만한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사유 자체가. 근데 저는 지금 이 질문 자체가 네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넌 왜 나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하지.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거란 말이야. 아닌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건데?라고 하면서 싸우는 그 테마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은 동경인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니까 가질 수 없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늘 수 그것, 없는 걸 설명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고 이게 자체가 사랑의 테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게 다른 것조차 이 사랑에서는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그 그쵸. 무엇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이야기가 꼭 사랑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이 간접 체험을 해본 것과는 별개인 맞아요. 것 같다라는 그래야만 생각도 하는 들고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는 오히려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동경하는 마음을 담뿍 담아서 잘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많이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아티스트는요, 사랑은 너무 이성과 무관한 거고 나를 막 불사르는 감정이라서 대부분 사랑에 깊게 빠지면 자기를 파괴하더라, 상대를 파괴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베티 블루 같은 영화 만들고요. 사랑을 다른 감정과 비교해봤더니 유일하게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바로 희생이지.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월이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요. 네. 즉 그 아티스트가 정리한 사랑에 대한 자기 입장이 그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두 명의 웹툰 작가가 있다고 칠게요.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연애에서 실패하고 차인 거예요. 예, 예. 둘 다 방에서 틀어박혀서 한 달 동안 술 먹고 막 힘들어하다가 둘 다 한 달 만에 정신 차리고 친구를 만나서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A라는 웹툰 작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최근에 차였던 그 애 말고도 그전에도 연애를 실패했고 그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실패했던 것 같아.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어. 나는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했더라고. 너 그거 입지 마, 그거 먹지 마, 거기 가지 마. 네. 그게 문제였나 봐. 사랑이라는 건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게 중요한가 봐. 그렇죠. 네. 웹툰 작가 B가 있습니다. 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몇 번째 연애를 실패했는데 똑같이 내가 상대를 너무 바꾸려고 했더라고. 똑같아 여기까지는. 네. 근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상대를 바꾸려고 안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하니까 자기가 상대를 위해서 나를 바꿔주고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있는 그대로만 살 거면 그게 뭐가 사랑이야. 각자 살면 되지. 아 피곤해. 자 똑같은 경험을 하고 네. 두 사람이 정반대로 갔어요. 네. 그럼 이제 A라는 사람이 만든 러브스토리의 엔딩은 상대를 위해서 아니자 A는 이거죠.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에게 내가 강요하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해주는 걸로 끝날 거예요. 네.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니까. 근데 B라는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엔딩을 이렇게 낼 겁니다. 한 번도 맞춰주려고 하지 않았던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 안 해본 걸 해보기 시작해. 이게 사랑이라고 믿는 거죠. 네. 이렇게 정답은 없지만 자기의 결론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그 좀 그런 과정에 있으신 게 아닌가. 전 이게 그렇네요. 작가들이 네. 테마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하는 날 다 자요. 얘들아 미안하다. 예. 네. 여러 뭐 캐릭터 플롯 이거 할 때 안 자는데 테마 할 때 애들 다 자거든요. 테마 참 재밌는데 어려운 주제라는 건 압니다. 하여튼 팬텀님께서 막연하게 저희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어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 정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겠죠. 응원합니다. 네, 네. 야 오늘도 하나 둘 셋 네 분의 사연을 함께 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즐거웠고요. 네, 여러분 홍란지 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가셨어요. 오늘도 사실. 오늘도 굉장히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질문이 네. 점점 더 깊어져요. 그렇죠. 네. 저희가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은 질문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진지하고 깊고 어렵고 고민되는 것만 안 보내셔도 됩니다. 가벼운 것도 보내세요. 네. 네. 기억에 남는 댓글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쉴 때 뭐 하고 쉬세요? 그럼 좋아요. 아니면 노동요 플레이리스트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고 네. 제보를 보내주세요. 제보. 이런 거 서로 공유합시다. 자, 오늘 컴팩트하고 알차게 네. 고민 활동 해봤고요. 홍란진 선생님한테 가셔야 돼가지고. 어떡해요. 아쉽게 빨리 끝내네요. 아닙니다. 나 더 하고 싶은데. 네. 아, 진짜. 어휴, 자꾸 왜 제 탓을. 당황하셨다. 아시죠 여러분? 영업활동, 고민활동 분리해서 해보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업활동 없이 고민활동만으로 구성해봤고요. 네. 아 그리고 들어보시고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더 좋은지 네. 이게 영업활동, 고민활동 따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네네네. 아니면 예전처럼 붙어있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네. 솔직한 의견을 따스하게 써주세요.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써주시는데 내가 괜한 부탁이 되었나? 자, 네.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란 말씀은 아니에요. 네, 따스하게 네. 아시죠? 따스하게 네. 저희도 멘탈 약합니다. 네.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가모라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사연 코너 반가운 활동의 고민 활동이었습니다. 저 지금까지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네, 저는 홍란지 보였습니다. 네, 웹툰스쿨 다 네이버.com으로 많은 고민, 사연, 보람, 여러 가지 후기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